자, C의 39번 정의역, X의 정의역을 줬어. 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Y는 이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라. 자, 우리 치수함수 이런 거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취안하죠. 3의 X승을 먼저 뭐라고? T를 3의 X승을 T로 취안하자. 자, 그래서 이 Y라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8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최소 최대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인데, 자, 나는 이제 x의 함수가 아닌 t의 함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내야 되지. 치환하는 순간 범위도 반드시 데리고 간다를 기억하죠. 그러면 x의 범위가 아까 어디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는 결국 이 t의 범위, 즉 3의 x승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야. 3의 x의 함수는 지수함수, 증가하는 함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고 x가 1일 때 증감수니까 결국 x값이 제일 작을 때 y, t값도 제일 작고, 지금 얘가 x축이고 t축인 거야, 그치? t는 3의 x승을 쓰면 그린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t값이 제일 작고 1일 때 t값이 제일 크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t는 얼마야? 9분의 1이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t는 얼마야? 3이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럴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바뀐다?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로 바뀐다. 그럼 이때 이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얘는 y는 t의 t-1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뭐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얘는 범위를 찾자. 이제 최소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되죠.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고 t가 1일 때가 대칭축이니까 t가 뭘 때? 9분의 1은 여기 1 옆에 있을 거고 3은 더 밑에 내려가 있네. 그래서 t가 뭘 때? 3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t가 뭘 때?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네. 그럼 최대값은 9고요 최소값은요, 3 넣으면 2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9라서 5가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그래서 답은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14가 되겠다.